수술했어요, 다. 수술했어. 째고 했으면은, 상처 관리를 며칠 해야 되겠고, 안 째고 했으면 그냥 붓기 빠진 다음에 통기부스를 하는데, 통기부스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걸 먼저 해놔요. 왜냐면, 수술을 째든 안 째든 수술을 열심히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수술이 보통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만약에 안 다친 곳이 수술 안 다친 곳이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안 다친 다리가 한요 정도 족저굴곡이 돼 있다. 힘을 쭉 뺐을 때한 잡은 무릎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한 잡은 무릎 구부려 보세요. 딱 했는데 힘빼 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딱 됐어요. 안 구부러 안 다친 상태가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 했어요. 한 잡은 구부려 보세요. 딱 했는데 아까 이제 끊어졌으면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술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정상보다 안 끊어진 다리가 이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살짝 더 이렇게 되게 꾸며놓습니다. 왜냐면 이게 치료가 되면서 살짝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살짝 늘어나요. 그래서 정상 측보다 조금 더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구부러지게 꿰매놓고 기부스도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반기부스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렇게 해놔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 있냐? 그래서 그래요. 왜? 얘가 열심히 꿰매놨는데 여기서 이게 실로 꿰매잖아요. 제일 끊어지기 쉬운 시기가 수술하고 해서 3주 더하기 빼기 2주거든요. 그래서 2주에서 4주 사이에 잘 끊어져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벌어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놓으면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약하겠죠. 예.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해놔요. 언제까지? 보통 3주 더하기 빼기 1주 지난 후까지. 그래서 저는 한 4주까지 해요.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어떤 분들은 2주만 한다는 분도 있어요. 2주만 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제 4주. 어떤 분들은 6주에서 8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반기부스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네, 수술실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이 뒤로 이렇게 대지 말라고 기저귀 펴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놔요. 자, 그리고 상처가 이제 째서 수술한 분은 진물이 나오면 안 되고 진물이 안 나오면 이제 본드 치료를 하든 테이프를 하든 그다음에 붙이고서나 통기부스를 바꾸면 되고 그리고 안 째고 하신 분들은 이게 바늘구멍만 뽕뽕뽕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독 안 해도 되니까. 붓기만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통기부스로 바꾸는데 그 시기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에서 5일 길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통기부스를 바꾸셔도 돼요. 그 통기부스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죠. 보통 분들은 잠시만요. 통기부스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의 뭐 직각에서 걷기 편하게 살짝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직각 보드 뒤로 살짝 제껴놓으면 이제 걷기가 편해요. 근데 종골 골절이나 아킬레스건 골절이 있는 분들은 제가 족저굴곡으로 이렇게 해놔요. 발바닥 쪽으로. 왜? 여기에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안 생기게 하게. 요거는 그래도 좀 나은 거. 이거 보세요. 많이 족저굴곡 돼 있죠. 요거보다. 요거보다 요거가 더. 예.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해놓습니다. 이 꿰맨데 안전을 위해서. 언제까지 해놓냐? 자, 이것도 이제 의사마다 달라요. 환자마다 다르고. 어떤 의사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4주까지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주, 어떤 분들은 6주, 어떤 분들은 8주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릎 아래 여기 짧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위까지 했습니다. 통기부스를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보시면, 요까지 했어요, 요까지. 무릎 구부렸다 폈다 못하게. 왜 그러냐? 선생님, 그 환자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무릎이 살짝 구부려 있으면은, 이 뒤꿈치에 힘이 안 가요. 근데 무릎을 쫙 펴잖아요. 그럼 요 뒤꿈치가 땡겨요. 뒤꿈치가. 왜냐면, 무릎 아킬레스건 중에, 아킬레스건은 근육이 세 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두 개가 무릎 위에 근육이 붙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릎을 쫙 펴면 그게 땡겨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쫙 펴면 여기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서 벌어지려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 전통적으로는 무릎을 쫙 펴고 아니라 약 30도 정도 구부린 다음에 통기부스를 요까지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 번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환자분이 무릎을 쫙 해서 딱 서는 게 아니면은 대부분은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환자분 불편하게 무릎 위까지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저는 무릎 아래, 무릎 아래도 아니에요. 종아리 중간 아래까지만 감습니다. 대신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될까? 무릎을 쭉 펴려고는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그건 좀 조심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해? 집에서 이걸로 4분이, 목발을 짓든 지팡이 짓을 때 이걸로는 4분이 디디세요. 4분이. 대신 여기에 당겨지는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생기게, 가급적이면 안 생기게, 그것만 주의하세요. 언제까지? 4주간.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4주간. 요것만 이제 잘 버티면, 아, 내가 이제 1차 관문은 수술이고, 아, 2차 관문 넘었구나. 이제 3차 관문만 남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이제 4주가 지났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1주 더 하죠, 2주 더 하죠, 할 수가 있어요. 왜? 자, 의사의 소인에 따라서,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다친 거 치료가 얼마나 이제 쉽게 됐는지, 아니면 얼마나 크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1, 2주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 줄어들 때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 소인도 있어요. 몸무게가 40kg 되는 여성하고 80kg 되는 남성하고 120kg 되는 남성하고 이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살짝 디뎌도 이게 힘이 가해지는 힘 자체가 틀려요. 40kg 되는 분들은 체중을 다 실어도 40kg지만 몸무게가 120kg 되는 분들은 체중을 살짝만 실어도 40kg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자의 체격, 몸무게 또는 수술 전 초음파 MRI 등의 소견성에서 아킬레스건의 상태, 이게 아주 신선한 생생한 아킬레스건이냐 아니면 이미 5년, 10년 동안 좀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아킬레스건이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2주 정도 연장될 수가 있어요. 젊고 싱싱한 아킬레스건 파일이었다면은 4주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환자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체격도 크고 이게 보니까 수술 소견이라든가 초음파 MRI 소견에서 이거는 이미 퇴행성이 많이 진행된 거고 진행이 됐고 잘 안 붙을 것 같고 그런 환자를 똑같이 4주 있다가 이걸 풀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1, 2주 더 연장이 됩니다. 예, 그거는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주가 됐든 5주가 됐든 6주가 됐든 이거는 이제 사고선을 살살 뒤지면서 걸었네. 그리고 그 사이에 불편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서 목발과 무릎 자전거 니워커 그걸 활용하는 뭐 동영상이 별도로 있어요. 그거 보시면 무릎 자전거라는 걸 타고 돌아다니셔도 아주 효과적으로 편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발한 기부스 방법이에요. 요즘에 이제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자분이 이제 되게 편해해요. 이렇게 가면 뒤꿈치를 오픈을 해놓고 이렇게 여기 발등을 오픈을 해놓으면 되게 편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를 활용해서 보행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기부스를 하고 있어도 편해요.